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28절.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, 여자여, 네 믿음이 크도다.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.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 달라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고, 나는 이스라엘의 집이란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매우 냉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자 여자가 절하면서까지 도와달라고 했으나,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또 하셨습니다.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낙심하여 돌아갔을 텐데, 이 여인은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했으며,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.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는 이 여자의 포기하지 않는 간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거절하시고 또 조금의 모욕처럼 느껴지는 표현까지 하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셨던 것입니다. 오늘 당신에게도 이제 더 이상 간구하고 또 기도할 힘이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실지 모릅니다.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여인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 확신한다면, 포기하지 않는 간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.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. 신념, 즉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크할 때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세번 두드리고 안 열린다고 낙심하고 염려 속에 포기한다면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. 열릴 것이라는 강한 긍정의 믿음으로 네번또 두드린다면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. 예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칭찬했을 때에는 거절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한 그 끈질김을 믿음으로 칭찬하셨음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고 긍정적 마인드로 계속해서 요청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네 소원대로 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, 오늘 당신도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소원이라면 두려움 없이 또 포기 없이 그 일이 이룰 때까지 감사함으로 아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. 또 예수님께서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처음에 냉담하게 대했던 것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였으며, 오늘 우리들에게도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허락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.